한화이글스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말 3연전 경기에서 1승 1패를 거뒀습니다. 금요일 경기에서는 최재훈이 4안타 5타점을 기록하는 등 타선이 폭발하며 키움의 14대 2 대승을 거뒀습니다. 토요일 경기에서는 연장 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한화 강재민의 공을 푸이그가 애솔로 홈런치며 3대 4 패했습니다. 일요일 경기는 우천으로 연기됐습니다. 한편 CNBC 중계석에서는 일일 게스트들이 참여해 한화 이글스를 응원했습니다. 네, 2년 만에 이렇게 관중들과 함께 하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2년 전에 무관중 때 한번 일일 게스트를 했었는데요. 그때는 뭔가 우울하고 답답한 기분이었는데 오늘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고 우리 또 마침 우리 한화가 초반부터 좋은 경기를 펼쳐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무척 기쁩니다. 다음에도 이런 일을 캐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화 이글스가 리빌딩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타서 우리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은 모두 대전 시민들과 함께 축배를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이 야구장의 열기가 너무나 부러웠고요. 이 야구장의 열기를 그대로 저희 소극장에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한화 이글스가 언제나 대승하듯이 우리 소극장도 언제나 관객들이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갑니다.